안녕하세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평면 지평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지평 전철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주택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좋아요. 3억 초반에 나온 급매물 같습니다. 먼저 우리 집 입지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2차선도 한 300m 정도 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지평역은 1.3km고요. 전원생활 하시는데 모든 편의시설을 걸어서 이용 가능한 거리의 주택입니다. 마트라든가 초중고, 그 다음에 이제 면사무소, 은행 걸어서 이용 다 가능합니다. 먼저 제가 우리 집 뒤쪽으로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공간은 나중에 여기 지금 작게 텃밭 공간이라든가 이제 소나무라든가 이제 몇 그루 정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이쪽 공간에다가 이제 텃밭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포장된 이제 평지길에서 한 3-40m 정도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약간의 오르막 경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주차 박스 마련되어 있고요. 차량은 한 대 주차 가능합니다. 우리 집 토지 면적이 156평이에요. 도로지붕 포함이고요. 건축 면적은 38평입니다. 구조는 단층 구조이고요. 2014년도 12월에 준공이 난 우리 집입니다. 난방은 LPG 보일러 사용하고 있고요. 실내는 방 2개, 욕실 2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은 남서향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집 매매가 3억 3천에 나왔습니다. 역세권 주택 치고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급매물 같습니다. 우리 집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상수도를 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걸어서 한 1-2분 이렇게 넓은 지평 천이 있는데 그 옆에가 또 산책로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 실내 들어가서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좌측으로 이제 거실 공간이고요. 우측으로는 주방 공간입니다. 먼저 제가 우리 거실에서 우리 이렇게 지평 시내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주방 공간인데 바로 옆에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관 기준 우측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안방으로 사용하는 방인데 여기도 이렇게 욕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방 크기는 그렇게 작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이 공간이 이제 거실, 화장실이고요. 우리 집 또 하나의 또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시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쪽 공간은 뭐 들어오시는 분이 여러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층고도 높고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공간 같습니다. 토지 면적이 156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38평입니다. 건축 구조는 AL씨 구조고요. 2014년 12월 달에 이제 준공이 난 주택이고요. 실내 방 2개, 욕실 2개. 상수도 사용하고 있고요. 주차 박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서 2-3분 거리에 지평천 산책로까지 마련되어 있는 곳에 자리한 우리 집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3억 3천만 원. 지평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한 역세권 주택이 3억 3천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싸게 나온 것 같아요. 초중고 학교가 다 있습니다. 마트라든가 여러가지 이제 뭐 전원생활 하시는 편의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형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가격부담 없는 3억대 초로 나온 매물 같아요.